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정서 공감 시리즈 두 번째로 올드보이를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영화를 하나 먼저 좀 할까 했는데, 그냥 쉬운 것부터 하려고요. 근데 생각보다 올드보이를 정서적 공감으로 그 컨셉으로 엮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애를 먹었고요. 옛날에 그때 봤었을 때 느꼈던 안 좋은 느낌들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져서 이번에 저 스스로도 좀 당혹스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분명히 대단한 작품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세계관 자기적인 느낌도 좀 들고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일부러 그런 판타지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현실과는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으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좀 자기적인 느낌으로 그것이 다가오는데 하지만 이 정도의 에너지와 뭐랄까요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는 참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때 여러 가지 좀 구멍들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영화에 깊이 감흥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정서적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풀어내려고 합니다. 이전에 살인의 추억으로 한번 정서 공감 시리즈의 첫 번째로 한 적이 있죠. 살인의 추억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플러스 마더 편. 사팔팔님하고 함께 했던 그 방송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 혼자서 녹음했던 살인의 추억편. 거기에서 이제 정서적 공감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제가 왜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왔는가 그것은 그 방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설명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서. 자, 먼저 공지 좀 드리면요. 저희 블로그 있죠? 여러분들 블로그 찾아오셔서 영화 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의 후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편으로 꾸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뭐 블로그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각종 포털에서, 특히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트위터 쪽으로 세 분이 팔로우 해주셨네요. 영어로 미치님, 미치라고 읽는 게 맞죠? 이웃 팟캐스트 떠드는 사람의 진행자이시고요. 그다음에 감자꽃 향기님, 그리고 모른데이님 이렇게 세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올드보이는 2003년 11월 21일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120분짜리고요. 청소년 관람 불가죠. 잔인한 씬 것도 있고 뭐 폭력 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드 씬이 아주 뭐 적나라하게 나오죠. 당시에 326만 기록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확실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연출했었고요. 뭐그 전에도 연출을 했었지만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저희 복수는 나의 것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미루네요, 제가. 제가 언급해드리는 작품들, 2002년 복수는 나의 것, 2003년 올드보이, 2005년 친절한 금자씨, 2006년 사이버그지만 괜찮아, 2009년 박쥐, 2012년 스토커, 2016년 아가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가씨가 개봉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개봉에 맞춰서 인터뷰를 한걸 제가 봤는데, 오늘 녹음할 2003년도 올드보이 때 미도 역할
강혜정 씨가 맡았던 그 미도 역할이 좀 설명이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봤을 때, 좀 여성에 대해서 이 감독 본인이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뭐, 알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성 인물들이 두드러지거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영화들을 찍으셨습니다. 바로 다음이 친절한 금자씨인데, 앞선 두 영화, 복수는 나의 것하고 올드보이와는 달리, 여성이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여성의 심리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다음에 뭐 사이버그지만 괜찮아, 박쥐 이런 경우도 비중이 컸었고, 뭐 스토커, 아가씨 이렇게 점점 감독의 여성 탐구 뭐 그렇게 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으로 봐도 될것 같고, 여하튼간에 역으로 보자면 이 올드보이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약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 본인 입으로도 시인하셨고, 저이 영화를 봤을 때도 오늘날의 이 영화가 개봉했다면 아마도 많은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뭐 그런 좀 감독 작품에서 여성 인물의 뭐 쓰임새라고 할까, 그런 것들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영화는 이제 최민식 씨, 강혜정 씨, 유지태 씨 이렇게 나오죠, 주인공인데, 최민식 씨가 오대수 역을 맡았고, 강혜정 씨가 이제 미도 역을 맡았고, 유지태 씨가 이우진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배우들 이름이 아니라 캐릭터 이름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서 씨하고 유현석 씨도 나왔었죠. 윤진서는 이제 그 이우진의 누나, 근친상간을 하는 누나 이수아 역을 맡았고, 유현석 씨는 이제 유지태의 아역을 맡은 거죠. 또 오달수 씨도 나오고요. 오태경 씨도 나오고, 오태경 씨는 최민식 씨의 아역인 거고, 이승신 씨라고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인상적으로 나왔던 분이고, 이 올드보이에서는 최면술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모두 다 아주 호연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작이 따로 있었죠. 동명 만화, 일본 만화가 원래 원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만화는 굉장히 좀 재미없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의 뭐 모티브만 따온 게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다른 인물을 감금하게 된그 동기 자체도 좀 대중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이 올드보이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쉽게 좀 풀어냈다고 합니다, 만화에 비해서는. 그래서 왜 15년 동안 감금했느냐가 아니라, 왜 15년 후에는 풀어줬을까? 거기에 방점을 두고 이 올드보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이동진 씨하고 박찬욱 감독이 시네마 토크를 한게 있더라고요. 이 영화 개봉 20주년에 맞춰서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이것도 제가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상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으니까 좀 길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영화제에서 청룡영화상에서 이제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강혜정 씨가 이렇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종상에서도 감독상, 남우주연, 조명상, 편집상, 음악상 이렇게 받으셨네요. 음악이 참 탁월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영화 대상이라고 그 MBC에서 하던 영화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조명상, 또 음악상 이렇게 받으셨네요.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수상은 이거겠죠. 2004년도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등 먹은 게뭐 화씨 911그 영화라고 하네요. 1등 먹었던 그 영화보다도 이 올드보이가 아직까지도 더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토리를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완벽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스토리는 뭐 그거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뭐 서른 살쯤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대수 최민식 씨가 딸 생일날 생일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전화부스에서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15년 동안 감금이 되죠. 이우진에 의해서 이 오대수가 최민식 씨가 군만두만 먹고 15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가 쇠젓가락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그걸로 소위 말하는 땅굴을 팝니다. 벽을 뚫죠. 그래서 이제 거의 탈출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냥 풀어주게 되죠. 15년이 찼으니까. 과연 누가 왜 나를 이렇게 감금했던가, 그것을 최민식 씨가 풀어가는 그런 영화이고,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는 영화가 원작 만화와 구분되는 지점이죠. 영화 속에서 이우진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 15년이 지나서 당신을 풀어주었는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 아닌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처음에는 이제 최민식 씨 입장에서 왜 나를 감금했지?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왜 15년 후에 나를 풀어줬지? 라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끝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또 충격적인 또 반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살인의 추억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 전반적인 어떤 뭐 느낌 이런 것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되겠네요.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올드보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이 영화를 녹음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방송 오늘은 정서적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이 영화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라는 매체는 제가 봤을 때는 관객하고의 소통, 관객을 납득시키고 관객을 공감시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서적 공감이 꽤 중요하고, 이 정서적 공감을 제대로 이루어낸 영화들이 근래에는 좀 없다. 그러한 마음에서, 건방지지만,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한 그런 시리즈 녹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 그냥, 아, 이 영화 잘 만들었네. 이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정서적인 부분은 무엇이지? 그리고 그 정서적인 부분이 과연 나에게 공감이 되나? 물론 이제 그게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 정서라는 것이 워낙 주관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근데 취향에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과연 이 영화가 나에게 정서적 공감을 주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꽤 재미난 그런 부분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더좀 예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정서적 공감을 어떻게 이루어내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때, 봉준호 감독의 봉태일스러운 천재적인, 감각으로,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계산 같기도 하고, 그, 각 장면이 이어지는 그 이음새, 그리고 아주 세밀한,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복선의 활용, 그 복선이 있다는 것을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 정서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 영화도 있는 것이고, 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뭐랄까요? 모든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구축을 통해서 정서적 공감을 이루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잘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추상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살인의 추억편 같은 경우는 이미 화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했는데, 분량은 좀 길어도. 오늘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그 인물의 내면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그 영화 속 인물의 감정과,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감독의 의도, 그리고 관객에게 표현되는 그 스크린상의 어떤 표현법,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봐야 했고, 또 그것을 제가 또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추상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청취자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 제가 다른 영화들은 정서적 공감을 이루지 못하면 막 욕하면서 정작 저희 방송편은 청취자분들과 정서적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만. 뭐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제가, 캐릭터를 설명드리면서 정서적 공감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 이번에 다시 보면서 더 크게 느꼈는데요. 제가 살인의 추억을 먼저 봐서 그런지, 이 영화는 이야기 전개가, 특히 그 연결하는 그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막 장면들을 이어붙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민식 씨가 이제 왜 나를 15년 동안 감금했을까? 그리고 나에게 전화를 한 이우진이라는 양반은 도대체 누군가? 이것은 이제 추리해 가거든요? 약간 좀 추리하는 요소가 있죠. 물론 이 영화가 추리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 추리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안 좋아요. 완성도가 떨어지고 좀 자기적입니다. 갑자기 이 아저씨가 15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나왔더니, 아니, 추리 능력이 막 명탐정 코난처럼 되는 거예요. 김전일처럼 막 되고, 셜록 홈즈 뺨치게 추리를 너무 잘해요, 갑자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우진에게 도달할 수 있었는데, 돌아갑니다. 그런 지점도 좀 있었고, 근데 이 영화가 추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 세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더불어서 그 고등학교 화장실이 이제 대규모로 나오게 되죠. 중후반 이제 지나서. 그 고등학교 화장실으로 들어가는 그 연결이 뭐, 그 여자의 무릎을 보여주고 막 종소리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에이, 너무 그게, 제가 살인의 추억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그, 자신이 뛰어갔던 동선, 그리고 유연석이 뛰어갔던 동선을 같이 막 기억해가면서 막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같이 뛰어갑니다. 실제 학교를. 일종의 이 올드보이도 어떤 환타지 세계인데 그 환타지 세계 속에서도 또 다른 환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셉션 같네요. 근데 그게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이 기억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그 인물이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만화, 20세기 소년 그 만화도 별로 이렇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억은 쉽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런 막 20년 전 뭐, 그런 기억은 뭐,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하여튼 간에 이 회상실이 꽤 중요하죠. 영화 속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도 느꼈던 건데, 그 최민식 씨가 혀를 자르잖아요. 그때 최민식 씨 대사 톤이 그 이전하고는 달라집니다. 제가 뭐 감히 최민식 씨 연기를 뭐 비판할 순 없겠지만 대사 톤이 좀 튀어서 좀 예, 거시기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오늘날에 개봉했으면 아마 어떤 성윤리, 뭐 성적 금기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 비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옛날에 비해서 근친상간도 뭐 그렇고 미도를 겁탈하려고 하죠. 오대수가. 근데 겁탈을 하려고 했던 그 남성에게 이 미도가 오히려 위로를 건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라는 영화에서 설경구 씨가 문소리 씨를 겁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욕 아주 바가지로 먹었죠. 이창동 감독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오아시스에서는 이제 설경구 씨가 반성을 합니다. 그 즉시 반성을 하죠. 근데 이 올드보이에서는 최민식 씨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말 한마디만 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 강혜정 씨가 막 위로를 하죠. 미도라는 인물이 자꾸 어떤 10대 여성식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강혜정 씨가 체구도 작고 또 동안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이 영화 속에서 근친상간을 결론적으로 내려면 복선식으로 어려 보이는 여성,
그런 것을 화면상에 보여주는 게 필요했겠죠. 근데 이것을 영화와 겹을시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윤리적으로 딱 띄어서 좀 도식적으로 본다면 이게 10대 여성처럼 묘사되는 그 여자 인물에게 겁탈을 하려 했고 가해자를 위로하는 여자이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아저씨하고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 않는가. 장면 띄어서 봤을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튼간에 뭐 그러한 반동인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박찬욱 감독님이 여성 탐구에 대한 작품 경향이 계속 나타났다. 올드보이 이후에 그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뭐 반성 아니면은 조금 더 여성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막 그러한 마음의 발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어떠한 작품이 시대를 초월해서 윤리성을 획득하는 것이 뭐 가장 좋겠지만 그 시대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인식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작품을 평가하고 또 작품을 감상할 필요도 있다. 물론 윤리적으로 비판할 지점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상반된 견해를 한번 둘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더 선택하실지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린 것이죠. 박찬욱 감독이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큰 어떤 강점이 있는 감독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공감의 요인으로서 작동하게 되고요. 또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특히 이런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데 아주 크게 작용을 했죠.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슬프면서도 처연하면서도 약간 좀 리듬감이 있는 그러한 음악들 매우 좋았습니다. 아, 평소에 없으면 멋진 놈인데, 참, 가자, 빨리. 일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필요 없으니까요. 오지 마세요. 내 마음입니다, 이 시발놈들아. 야. 연희야, 아빠가 내가 연희 선물 샀거든? 응? 우리 딸내미 선물 사가지고 곧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바꿔주만 해줘. 옳지, 옳지. 바꿔봐. 옳지. 잠깐만, 연희야, 저기 주한이 삼촌 바꿔줄게. 너 주한이 삼촌 알지? 응? 잠깐만. 아, 여보세요, 연희가? 삼촌이야, 삼촌. 주한이 삼촌이야. 야, 니 오늘 생일이라며. 축하한대. 삼촌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아, 여보세요? 아, 예, 저기, 예.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야. 예. 내부 지금 갑니다. 예.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 잠깐만요. 여수야, 이 전화 받아. 여수야! 마! 여수야! 야, 오도수! 자, 이 영화는 이제 나름 이제 복수 시리즈라고 일컫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중에서 두 번째 영화이고요.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아주 그 무미건조하게 만들었던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입해서 할수 있는 모든 미장센을 다 투입해서 올드보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죠, 사실은. 미장센에 좀 튀죠, 박찬욱 감독님이. 그래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좀 그것이 제 코드와 좀 맞지 않아서, 네, 그렇게 뭐 즐겨 찾는 그런 작품들은 아닙니다만, 이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드보일드 시리즈로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하드보일드 수작이죠, 복수는 나의 것은. 여기에서는 복수에 대한 선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하드보일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 올드보이에서는 복수 무용론, 그러니까 복수는 하면 안 돼, 복수는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는 복수를 한 사람에게 또 구원을 할수 있는 그런 통로까지 열어주죠. 아예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그림자시 그 주인공들의 각 마지막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 복수라는 것은 제가 방송하면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사적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수야말로 영화 속에서 인물이 윤리적, 당위적 동기로만 움직여서는 정서적 공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관객은 당위적인 명제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위인으로 칭송을 받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나의 사적 욕망과 시대의 윤리적, 당위적 요청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때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사적 동기, 사적 욕망이 거세된 채 움직이는 인물들을 봤을 때 관객은 그다지 정서적 공감을 이루지 못합니다. 뭐, 아, 멋있다. 아, 신난다. 아, 재밌네. 뭐 이러한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더 깊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정서적 공감이 무엇인지는 저희 살인의 추억편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복수야말로 정말 강력하고 순수한 사적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복수를 하면 안 돼요. 네, 복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오늘 편에서 말씀드렸죠. 자꾸 그 옛날 방송편을 써먹네요, 제가. 복수 혹은 복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내가 당했던 그 아픔만큼 혹은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상대방에게 선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A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그 A라는 인물에게 직장을 잘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니면 더 크게 직장이 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퇴직금도 못 받게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 A라는 사람이 나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A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그렇고 나를 바라보는 관객들도 쾌감이 있어요. 그냥 아무 영문도 없이 그냥 뭐 신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면 복수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 도식 같은 건데, 법칙 같은 건데, 물론 이런 도식적인 비평이나 장르적인 법칙 이런 것이 꼭 완비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더라도 그 영화가 재밌고 어떤 쾌감이 있으면 뭐 그 영화는 좋은 영화죠. 하여튼간에 이 두 가지 지점, 이것이 이 올드보이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꽤 재미있는 작업이지요. 재밌게도 이 영화는 이제 복수가 됩니다. 복수를 해요. 근데 복수에 쾌감이 없습니다.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슬퍼요. 착한 놈이 나쁜 놈에게 복수를 하면은 야 신난다. 저 나쁜 놈은 저렇게 당해도 싸. 이러한 느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수의 쾌감이죠. 장르적 쾌감이고 이게 없습니다. 이 올드보이에서는 그게 없어요. 또 심지어 이 영화의 소재는 굉장히 세죠. 근치상간에 뭐 혀 자르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정서적 공감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이 영화의 힘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힘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설명해 드린 그 과정들 있잖아요. 내가 당했던 것만큼 상대방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왜 고통받는지를 나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최면 때문이긴 하지만 그 오대수가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밟아갑니다. 영화 초반에는 그것이 이제 추리 요소로 보여지게 되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오대수라는 인물은 첫 번째 최초의 가해자인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보는 관객들은 이 오대수가 제2의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오대수가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 오대수가 피해자야. 그래서 연민이 들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영화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가해자가 없고 피해자 두 명, 이우진 그리고 오대수만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제 피해자 이 두 명과 스스로 동일시하게 되죠. 왜냐면 피해자가 또 두 명씩이 나오니까 그것이 더 강한 거죠. 또한 그 피해자 두 명이 지키지 못했던 또는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 애인에 대해서 죄책감과 후회감을 갖게 되거든요.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정서적 공감은 죄책감과 후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과 후회감이 이유진이 나중에 미도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영화에서는 복수라는 것이 약간은 좀 변주되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형식상으로 볼 땐 가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가해자가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는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데 관객은 그렇게 딱 잘라서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둘 다 피해자구나. 둘 다 불쌍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저들이 느꼈던 그런 정서를 관객도 공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덕분에 그동안 잘 지낸 셈이야.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상처받은 자한테 복수심만큼 잘 되는 처방도 없어요. 한번 해봐. 15년간의 상실감, 처자식을 잃은 고통, 이런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해서 복수심은 건강에 좋다.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오대수 씨 계신가요? 오대수 씨! 오랜만이야. 쟤 너무 오래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도 열어놓고 온 것 같던데? 자, 그러면은 각 캐릭터에 맞춰서 이 정서적 공감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요것을 각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미도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정씨가 연기한 그 영화 캐릭터의 뭐 모습이라던가 뭐 스토리상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안 하고요, 그냥 딱 정서적 공감 컨셉에 맞춰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화 초반에 이 미도라는 인물은 그 오대수라는, 정말 그 영화 속 대사로 표현되지만 스스로 난 괴물이 된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5년 동안 저 이를 갈았으니까 뭐 잘근잘근 씹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오대수에게 이 미도는 설가움을 덧입히기 위한 그런 영화적 장치로 쓰입니다. 그런 존재로 쓰여요. 그러니까 설가움이라는 것도 저희가 그 사팔파님과 함께 녹음했던 그 살인의 추억 플러스 마더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미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약간 그 리듬감 다르죠. 미도가 나오면서부터 친숙한 느낌도 들고, 물론 이 미도라는 인물은 이우진의 최종 병기이기도 하죠. 오대수를 쓰러뜨리기 위한. 이 미도는 10대 여성 같은 묘사와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영화를 이 미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그것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천사 날개짓도 하게 됩니다. 영화 초반에 파출소에서 오대수가 딸에게 줄 그 천사 날개를 입고 날개짓을 하는 그 장면이 똑같이 영화 후반에 이 미도에게 구현되죠. 그리고 오대수가 이제 머리를 말려주는 그런 신도 나오고, 이런 것들 모두 그 이 미도라는 인물 정체에 대한 은유이자 이제 복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미도가 초반에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을 한 번씩 개미 환각을 겪었어 라는 얘기를 하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오대수도 개미가 나오는 그 환각을 노트에다가 써놨었잖아요. 근데 강혜정도 너무 외롭게 컸기 때문에, 부모가 다 없으니까 그 개미 환각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미 회상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오대수하고 잠자리를 갖기 전에 민혜경의 노래를 부르는 신이 나옵니다. 이 미도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내가 아저씨하고 같이 자도 좋다, 그런 신호야 라는 얘기를 하죠.
막 울면서 민혜경 노래를 부는 신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미도가 이렇게 묻죠. 정말 이우진이 그 나쁜 놈이 날 죽인다고 했어? 내가 아저씨가 사랑하는 여자래서? 라고 묻습니다. 막 울면서. 그게 이제 오대수의 사랑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민혜경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아저씨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러한 두 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강혜정이 매우 정말 절대적으로 고독한 그런 성장을 겪어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감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민을 또 낳게 됩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미도라는 인물,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 미도와 관련된 장면들이 결국에 그 오대수의 죄책감과 후회감, 즉 관객의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닌가. 이 미도라는 인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객은 근친상간, 그리고 10대 미성년자 여성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영화상에서 확인했음에도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감보다는, 물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희한하게도 정서적 공감에 빠지게 되죠. 이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살가움을 덧입은 미도로 인해서 살가움으로 포장된 그 오대수와 절대 고독을 느낀 것처럼 보이는 미도에게 이 관객이 연민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센 소재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공감에 빠진 게 아닌가. 불쌍한 애들끼리 어쩌다가 불쌍한 일을 겪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면서도 우리 안의 어떤 윤리감 때문에 마치 오대수처럼 죄책감과 후회감을 갖게 되고, 이는 관객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일 때문에, 뭐 근친상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대가를 치른 적이 있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된 거고, 우리는 누구나 아무리 냉철해도 자기 연민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도를 불쌍해 했던 것만큼, 오대수를 불쌍해 했던 것만큼 내 지금 신세가 불쌍해지는 거죠. 자기 연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기 혐오는 어쩌면 자기 연민의 다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도는 오대수를 위한 그러한 캐릭터로 좀 쓰인 게 아닌가. 물론 뭐 조연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볼 수도 있겠지만, 여튼 굳이 설명하자면 이러한 정서적 공감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소주. 악발이다. 네 손 못 참아야겠어. 미도 유방 만졌잖아. 이거. 아직도 나 열심히 해, 이 나쁜 놈아. 아저씨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아저씨. 네. 사랑해, 정말이다. 너무 외로워. 눈으로 즐거웠던 말이 손으로 느껴지는데 수없이 많은 마음을 타고 마음은 그량에 있어. 슬퍼 눈물이 흘러도 보고 싶은 얼굴. 짐 싸들고 나와서 렌트카 타고 떠났습니다. 미도도 지중에 전화해서 그만두겠다고 했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출발하죠.
오늘은 이만 주무시죠. 잠도 안 와요. 고독해서. 실장님, 미도는 진짜로 오대수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벌써? 이우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에서 이우진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영화의 설계자이면서 영화를 전개시키는 캐릭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대수라는 인물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영화 러닝타임이 흘러가지만 사실은 이우진이 만들어 놓은 그 설계도 안에서 활동했던 것 뿐인 거죠.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중요한 순간보다 나타나서 오대수에게 팁을 주고 이우진이라는 캐릭터는 소년과 어른의 또 선과 악의 두 모습을 오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그 중간에서 위치한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지태라는 배우의 뭐 연기력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스크 자체가 상당히 잘 어울렸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이우진은요 자신의 애인을 지키지 못한 어쩌면 자신의 애인을 내가 죽인 그런 죄책감과 후회감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을 복수심으로 가까스로 자기 파멸로 가는 것을 이제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 속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긴 하죠. 그런데 이제 복수를 한 후에는 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후회감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복수 무용론, 복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한 지점에서는 윤리성을 오히려 획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후반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미도가 오대수라는 인물을 거친 후에 관객에게 정서를 전달했다면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이우진이라는 인물은 영화 후반에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자기 캐릭터의 정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영화상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의 그 대규모 회상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땜 회상신 누나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런 회상신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인데 특히 이 고등학교 시절의 회상신은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실은 이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누나에 대한 뭐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이 좀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우진이라는 인물은 오대수가 미도를 잘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과 이 두 년놈이 어서 구렁텅이로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대리만족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복수심 이러한 것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그런 감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우진이라는 인물은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있고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영화 속에서 이 인물은 우울한 표정으로 미도는 정말 오대수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벌써? 라는 대사도 하고 또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강금방의 사장이었죠. 배우 오달수 오달수 씨의 사업장에 그 미도하고 최민식이 간 거를 비판하는 그런 대사도 나오게 됩니다. 참 그때의 그 느낌이 참 특이했는데 이들을 비아냥거리거나 시크하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쓸쓸하고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 저는 이것이 이 이우진이 15년 동안 이 미도를 보호해왔잖아요. 그것에 의한 그 미도에게 느끼는 연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의 착한 놈은 아니고요. 미도가 정말 오대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미도가 이우진이 함정으로 파놓은 그 오달수의 사업장으로 오게 되면 결국
자신의 복수가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미도하고 오데수하고 사랑을 해야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느낀 똑같은 아픔을 상대방에게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 이우진은 쓸쓸한 표정, 우울한 표정, 안타까워하는 목소리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결국 어떤 대리만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이우진의 행동을 설명할 때 똑같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지만 나는 내 누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나의 손을 놓았죠. 그래서 누나가 땜 밑으로 떨어져 죽죠. 근데 오대수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오대수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대리만족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우진에게는. 결국 이우진은 자신의 애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혀를 자르는 오대수를 보면서 물론 웃음을 짓지만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감에 대한 약간의 대리만족 또는 동병상련 때문에 미도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복수하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미도에게 알리지 않는가. 감독은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이우진이 피로감을 느낀 거다. 오대수 한 명 망가지는 걸로 만족하는 거고 미도까지 망가뜨릴 정도로 뭐 의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지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이제 의도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기 전에는 이 이우진이 미도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오대수가 스스로 혀를 자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까지 자기 애인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못했지. 역으로 어떤 대리만족 그런 걸 느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이우진이 자신의 누나를 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발동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한 복수는 하지 못한 셈이죠. 약간 부족한 뭔가 좀 2% 부족한 왜냐면 미도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모든 짐을 오데수에게만 떠넘기죠. 그는 그의 말대로 그간 복수심으로 억눌러왔던 그 누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리고 내가 어쩌면 누나를 죽였다는 그런 고통에 휩싸여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다. 이는 역으로 복수심에 열중하기보다는 내 안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게 우선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편에서 말씀드렸었죠. 저희 방송편에서. 이우진은 죄책감과 후회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던 인물인 거죠. 단지 복수심이라는 커튼으로 그런 감정들을 가려왔던 것일 뿐이죠. 이런 그의 정서는 영화 후반 관객에게 매우 거세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도는 뭐지? 왜 거기 숨겼어요? 손을 잘랐으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함정일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런 머리로 어떻게 자기 여자를 지켜? 난 미도가 4살 때부터 여태까지 숨어서 보여왔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박철웅 씨 손은요? 이 비웅신아, 그 감금방 있죠?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건물 주고 산 거란 말이야. 내가!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무슨 상자 갖다 놨는데 나보고 이거 열어보라는데 이거 그때처럼 보라색인데 안 돼! 안 돼! 미도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열지 마 절대 열지 마 그 열면 큰일 난다 손도 대지 마 알았지? 이거 뭐예요? 아저씨 알죠?
미도야, 미도야, 조금만 참아. 어? 어? 아, 아저씨가, 아저씨가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지금 빨리 와주면 안 돼요? 무서워. 우리 미도 잘 참을 수 있지? 어? 옳지, 옳지, 착하다. 그래, 그래. 아저씨가 금방 또 전화할게. 응? 자, 5대의 수 캐릭터를 한번 설명하면서 이 영화의 결말도 한번 짧게 보도록 하죠. 이우진은 이렇게 또 빈정거리죠, 마지막에. 우리는 알고도 사랑했어. 근데 과연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라면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대사에 반응하듯이 오대수는 미도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까지 지우려고 합니다. 내 기억이 지워지면 이효진의 복수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지점에서 근친상간이란 금기를 깨트린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간에 그는, 오대수는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까요? 기억이 지워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겠고, 뭐, 인터뷰 글에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감독의 얘기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 오대수의 웃음과 울음은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일까? 아니면, 미도가 사랑해요, 아저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미도의 사랑 고백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일까? 뭐 이 둘 모두 상상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그런 연기였죠. 어느 경우든지 간에 관객은 결국 오대수와 미도의 앞날이, 적어도 오대수에게는 이 둘의 앞날이 죄책감과 후회감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란 그런 예감을 갖게 만듭니다. 마치 이우진처럼 말이죠. 이우진도 평생 그런 죄책감과 후회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뭐 복수심이라는 걸로 겨우겨우 억눌러왔었지만 그 눌러왔던 그 감정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이 더 크게 폭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비극적인 결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도 상당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또 음악도 상당히 좀 쓸쓸하고요. 복수의 쾌감이 없죠. 그냥 슬픕니다, 이 영화는. 그리고 그 슬픔의 밑바탕에는 관객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 인물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그 죄책감과 후회감이 관객도 정서적으로 공감되었기 때문에 복수의 쾌감 느끼기보다는 쓸쓸함으로 이 영화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러네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고요. 저도 뭐 그걸 인정하니까 어쩔 수 없죠. 총평하자면 이 영화는 이제 복수극으로서 그 가장 강력한 순수한 인물 행동의 사적 동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고요.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너에게 되갚아주겠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겠어, 그리고 왜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알려주겠어,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법칙을 약간 변주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미도라는 인물은 미도 자체보다는 미도의 생동감보다는 오대수라는 그 남자 주인공 감정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인 것이 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도와 함께 있는 혹은 이를 함께 겪게 되는 그 오대수를 보면서 오대수에게 죄책감과 후회감을 우리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우진이다. 이우진이야말로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죄책감과 후회감을 제대로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이고, 또 이 영화상에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우진의 내면, 그 죄책감과 후회감,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 못했던 애인을 살려주고 보살펴주고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대수로부터 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리만족감, 그런 것도 아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었다. 여하튼간에 관객들은 이 이우진의 감정들이 설명되는 여러 회상씬에서 더더욱 정서적 공감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대수의 결말은 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모두 상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쓸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그것은 이 영화가 캐릭터를 통해서 정서적 공감을 충분히 이루어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설의 추억 같은 경우는 화면의 이음새, 그리고 어떤 복선의 활용, 아주 치밀하고 섬세한 연출,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 처음부터 아주 정서적 공감을 이루어내지만, 이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들이 점차 설명되고 또 회상씬을 통해서 그 감정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면서 폭발적으로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 영화 전체에 대한 관객의 어떤 감흥이라든가 기억이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가지 좀 불편한 소재들, 그런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잊혀지지 않는 영화로 기억에 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정서적 공감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극이잖아요. 복수극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장르적인 법칙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영화는 복수의 쾌감도 없는데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 것에 성공했던 그런 영화이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장르적 재미에만 치우치면 최고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더 나아간 어떤 명작들을 보면은 정서적 공감까지도 이루어내고 있다,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인의 추억의 후속탄으로 이런 올드보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공감을 계속 하겠고요, 이 시리즈는. 다음에는 제가 원래 먼저 하려고 했었던 SF 영화, 미국 헐리우드 SF 영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 영화는. 네,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정서적 공감 시리즈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야, 네 말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동의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각종 쥐약이나 팟빵 댓글란이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 방송편 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뭐 어딜 가든지 간에 네,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